여러분 다 오실 때까지 네,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브를 라방을 오랜만에 켰어요. 네. 자주 한다고 맨날 말해놓고 맨날 안 지켜서 네. 항상 늘 약간 죄송한 마음을 무거운 마음을 안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기왕 이렇게 오랜만에 할 거면 맨날 하던 제 작업실을 좀 벗어나서 약간 좀 근본 있는 곳에서 네. 아이고 지금 사람 다와 있나 근데? 네, 좀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뭔가 좀 근본 있는 곳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싶다. 맨날 내가 있는 작업실 그 노란 조명에 거기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네, 다 핑계지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인스타그램 사옥에 왔습니다. 네. 아무도, 아니, 근데 저도 이제 방청객 알바가 있다는 얘기 못 들었어가지고, 좀 약간 당황스럽기는 한데, 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다 오셨나요? 많이 오셨나요, 여러분? 네. 오랜만입니다. 10cm 권정열입니다. 그래서 근본이 느껴지는 네, 인스타그램 사옥에서 만났습니다. 여기에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인스타그램이에요. 네. 또 저는, 한국이 낳은 인스타그램에 최적화된 또 뮤지션으로서 네 방청객 알바가 있는 줄은 저도 몰랐 진짜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그 제가 이렇게 멋진 곳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얘기를 드리면 저 지난 일요일에 새로운 노래가 발매가 되었어요. 그라데이션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싱글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신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노래를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 들려드리려고 계속 멋진 동네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네, 그 중에 또 제가 그 예정돼 있던 수많은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장소 중에 가장 제가 기대했던 네. 인스타그램 사업 근본 네 저는 또 근본 굉장히 따지는 사람이어서 여기서 만나니까 설레고 기분이 좋네요. 아 내가 댓글도 볼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좀 멀어서 안 보이니까 그러면 근데 어쨌든 여러분과 만남을 좀 오랜만이어서 가지고 뭔가 신경 쓴 것이 보이죠. 제 핸드폰 셀카 영상도 좋지만 그 맨날 만나던 것처럼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장소가 장소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 여기 지금 카메라 몇 대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제 지금 나가는 화질 자체가 좀 다르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조명이 제 눈앞에 지금 막 하얗고 반짝이는 조명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야 제가 하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 좀 격이 맞는 장비들이 맨날 내 네, 맨날 이걸로 앞에서 셀카 저 오른손 들면 왼손 들고 막 이거 하는 게좀 불만이었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고 들뜬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그 사전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받고 싶다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일부러 확인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골라주셨겠죠? 그래서 그 질문을 골라주신 분들의 센스를 제가 기대하며 한번 질문에 답을 다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질문 엄청 많고요. 네. 제가 봤을 때 네, 저 벌써 재밌네요. 아, 좀 질문 많이 받은 질문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 좋네요. 저또 진지한 또 싱어송라이터 뮤지션이니까
작곡을 하는 학생인데요. 작곡은 잘할 수 있는데 작사하는 것이 좀 어려워요. 혹시 꿀팁이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작곡이 먼저였거든요. 그래서 작사를 동시에 시작하지 않았어요. 멜로디를 먼저 만들고, 그러니까 처음 이제 작곡을 시작할 때, 가사를 도대체 어떻게 붙이는 건지 막 이렇게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뭐,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이는 것만이, 네, 해결 방법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가사의 세계를 가진 또 다른 어떤 이제 이미 나와 있는 음악들을 좀 많이 참고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연구하고 듣다 보, 막 이렇게 따라서 써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다 섞여서 자신만의 어떤 창작 가사의 어떤 세계가 또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 같은 케이스는 그랬습니다. 자, 권정열 씨 남편 자리 찾나요? 라는 질문은 제가 지금 몇 년째, 네, 수많은, 특히 인스타그램 라이브 할때 맨날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좀 공식적인 느낌이 나는 자리잖아요? 네. 아직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경지. 네. 저는 관여하진 않을 텐데, 경쟁을 알아서 해서, 네. 우승하시는 분이 저한테 한번 찾아오세요. 그럼 뭐 어떻게 되나 보게. 네. 어쨌든 뭐 자리가 차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네. 가장 좋아하는 요즘 사용하는 향수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저 사실 향수를 진짜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데 이렇게 추천받아서 이렇게 제 스스로 산 것이 아닌 보통 그런 경로로 저의 제 손에 온 그런 향수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좀 우드 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뭐 조말론도 많이 쓰고, 아는 브랜드가 없어요, 조말론. 조말론 정도? 네. 팬들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기꺼이 해줄게요 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그라데이션이라는 신곡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네, 제가 그래서 계속 약간 줄기차게 그라데이션이라는 곡을 소개하고 어떤 거 제가 올리고 이럴 때 물들어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물들었어요 입니다. 좀 저한테 방청객분들은 나한테 프로는 아니신가 봐요. 타이밍 잘못 잡으시네. 네. 물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예. 네, 저한테 DM으로 다 보내주세요. 저 DM 다 보는 거 아시죠? 제가 여기에 올수 있는 저의 가장 큰 메리트는 굉장히 하루에 많은 DM을 받으면서도 저를 응원해주신 여러분의 DM을 일일이 하나씩 다 본다는, 네. 그런. 저 다음에 작업실에서 혹시 저 인스타 라이브 할 때도 그대로 또 와주시면 안 돼요? 네. 이게 분위기가, 네. 이게 필이 사는, 아, 다 돼요, 다 돼요. 네, 넓어요. 네. 네. 이게 제가 필이 사는, 분위기가 사네요. 네. 라이브 할 맛이 나네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이 제일 듣고 싶고요. 네. 오늘 몇개 오는지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햄최면? 저한테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햄최면 저 극한까지 시도해본 적 없는데, 저는 사실 먹는 만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 해봐서 확실하게 뭐 증명해드릴 방법 없는데, 제가 지금 제 상태를 봤을 때제 느낌으로 3개는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4개, 5개까지는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감사합니다. 자, 또 제가 또 많이 보는
제가 많이 지켜보는 어떤 또 논쟁거리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권토끼 대 권폭스. 저를 이제 동물에 비유해 주시는 정말 민망해 죽겠는 그런 거긴 한데 네, 제가 철판 깔고 둘 중에 그나마 제가 더 마음에 드는 동물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권폭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폭스로 해주세요. 폭스. 네. 토끼 너무 약해 보여요. 그리고 밸런스 게임 위주로도 많이 왔네요. 안경을 벗고 다니기 대 카레 평생 안 먹기가 왔습니다. 네. 카레를 평생 안 먹겠습니다. 안경 벗으면 전 은퇴예요. 여러분 아시죠? 전 안경 벗으면 그날 은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질문 되게 재밌는 질문 많은데. 질문을 좀 남겨두고요. 저좀 이따 하고 네. 노래를 한 곡, 네, 들려드릴. 이게 여러분 보이세요? 제가 지금 오늘 또 설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제 인스타 라이브 할때 마이크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핸드폰 마이크에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딱 마이크 세팅 딱돼 있고 심지어 제가 지금 너무 설레는 이유는 이거는 진짜 약간 증명된 약간 공인된 어쿠스틱 뮤지션들만 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게 전선 이거 꼽는 거 말고 이렇게 약간 딱 마이크 이렇게 전용 마이크 딱 이렇게. 이거 사실 한 번도 이렇게 안 해봤어요. 처음 해봐요. 그래서 저를 너무 높게 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제 신곡 네, 나왔으니까 신곡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라데이션 들려드릴게요. 밤은 다시 길고 깊어졌네. 나는 점점 너로 잠못 들게 돼. 글로 적어내긴 어려운 이 기분을 너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너는 아무 생각 없이 몇번 나를 지나가며 웃은 거라지만 나의 하얀 옷에 너의 잉크가 묻어 닦아낼 수 없을 만큼 번졌네.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여물다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요즘 노래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내게 불러주기엔 좀 어려워서. 나름 며칠 밤을 새워 연습했지만 내가 들려주기엔 무리인 것 같아. 너는 번질수록 진해져가고 나의 밤은 좀더 길고 외롭지만 하루 종일 떠오르는 너의 얼굴은 방을 가득 채워 무지개 같이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여물다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그냥 이 노래가 어떨까 싶어.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인스타 라이브는 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저한테 출입증 같은 거 하나 주시고요. 저
저 하고 싶을 때마다 여기 와서 그냥 다 신경 쓰지 말고 다 일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서 할 테니까. 아, 예. 물 들었어요.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여름이다. 여름을 느끼셨군요. 이 노래. 감사합니다. 방청객 알바 하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또. 질문은, 이 노래가 어울리는 시간, 여름밤 대 쨍쨍한 낮이라고 물어보셨는데, 기본적으로 약간 쨍쨍한 낮이 어울리는 곡이긴 하고요. 그런데, 제가 실험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여름밤에도 정말 무지막지하게 잘 어울리는 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낮과 밤, 새벽 다 어울리는 노래니까 네,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cm가 추천하는 노래방에서 부르기 좋은 10cm 노래. 생각보다 많아요. 네. 멀쩡한 상태일 때와 취한 상태일 때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멀쩡한 상태일 때. 약간 리듬과 그루브를 난좀잘 느끼면서 산다를 괜히 누군가에게 과시하고 싶으실 때. 그럴 때는 이제 매트리스라는 노래가 좋습니다. 예, 그게 노래가 되게 심플한 곡인데 되게 리듬이 은근히 끈적하고 좋아요. 근데 또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그래서 네, 매트리스라는 노래 괜찮고요. 아니면 아난좀 요즘 유행하는 어떤 그런 비트가 굉장히 센 노래도 좋아하지만 사실 나는 굉장히 어쿠스틱하고 내추럴한 낭만 있는 노래도 좋아해. 그러면은 예전 곡이긴 하지만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같은 노래. 네, 그게 떼창이 또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래방에서 부르시다가 갑자기 마지막 후렴 때딱 넘기시면 떼창 돼요. 그럼 이제 갑자기 싸이가 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취했을 때도 다 나눌 수 있죠. 굉장히 긍정적인 기분을 취했을 때와 굉장히 부정적인 기분을 취했을 때가 있잖아요. 네. 아, 부정적인 기분을 취했을 때는 아무래도 스토커를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도 그런 DM을 많이 받아요. 울면서 불렀다 노래방에서. 네. 그래서 그 멜로디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또 노래방에서 부르기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의 멜로디가 아닙니다. 그래서 스토커 괜찮고요. 긍정적인 기분으로 취했다. 역시 아메리카노가 아닐까. 네. 아메리카노 굉장히 좀 뭔가 직선적이고 되게 또 펑크 를 어쿠스틱으로 좀 표현한 어떤 그런 음악적인 또 시도가 있는 곡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쵸 보통 이제 말 달리지 않으면 아메리카노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과격하고 싶으신 날은 크라잉너 선배님들의 말 달리자로 가시면 되고 난 그거보다 조금 소프트했으면 좋겠다면 이제 아메리카노 하시면 됩니다. 안아줘요는 네 안아줘요라는 노래가 지금 방청객 알바 쪽에서 나왔는데요. 의견이 네저그 의견 존중합니다. 왜냐면 그 노래도 떼창이 순식간에 가능한 곡이에요. 너무 노래가 쉽고 중독적이어서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또 노래를 잠깐 이게 기타 제가 계속 갖고 있을게요. 듣고 싶은 노래를 여러분이 적어주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지금? 안아줘요 해도 아 그래 이 노래 해야 돼 맞아요 이 노래는 해야 됩니다 이 노래 할 생각을 아예 오늘 하고 왔어요 왜냐면 제가 이 노래를 만들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서 특히 많은 또 가수분들이 이제 단순히 그냥 오프라인 무대나 방송이 아니라 이런 라이브 방송으로도 뭔가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기 시작했을 때 하필 또제 노래가 딱이 노래가 발매가 돼서 물결을 탔죠. 그래서 저도
너무 이 노래를 많이 사랑을 받았고, 근데 저는 이게 인스타 라방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콘서트라는 곡이 있는데. 이거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 화려한 막이 이제 곧 올라가기 전에 그저 몇 가지만 주의해줘야. 세상에서 제일 편한 옷을 갈아입고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누워. 배터리가 바닥나지 않게 조심하고 통화 상태를 항상 유지해줘요. 듣고 싶은 노래를 말만 해. Everything. 입이 심심할 때는 커피, 팝콘, anything. 너무 부담 주진 말고 편하게 들어줘. 아님 내가 너무 떨리니까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품게 하기 위한 코너. 네가 너무 설레져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크게 소리 질러줘. 감사합니다. 여러분 댓글로도 떼창 같이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난 지금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처음 인식했는데, 내 옆에 인스타그램 마크가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 이거만 제가 가져가면 사실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다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그때는 무르젓지 않은 성냥개 빛 같아. 아무리 싫은 표정 지어도 불타는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네. 그대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주어. 나는 찻잔에 무지개를 띄워주리.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배겨낼 수가 없네.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없는 홍대 상수동 인천이 돼 이태원 걸어 다닐 수도 없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사실 인스타 라이브 기능에 그거 생기면 좋겠다. 지금 방청객 분들이 해주시는 것처럼 응원 효과 그냥 이펙트가 있어가지고. 그냥 인스타 라이브 하는 특히 가수가 그냥 자기 하면서 지금 기분 괜히 좋게, 물론 댓글로 여러분이 해주시는 거 보면 이미 뭐 똑같긴 하지만, 네. 아니면 여러분들이 댓글에 어떤 이모티콘이 있어가지고 그거 누르면 저한테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그런 거 있으면 좋겠네요. 네. 또 질문 읽어볼까요? 제일 기억에 남는 DM이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너무 많죠. 너무 많고, 사실 가장 많이 기억나는 DM들은 물론
물론 응원해주시는 저를 힘나게 해주시는 분들의 그 내용의 DM들도 다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지만 오히려 약간 좀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경험이 있으셨던 그래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분들이 제가 만든 노래 때문에 뭔가 그래도 좋은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해주시는 DM들이 가장 저한테 강렬하게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그런 일 있으신 분들 다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다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자, 길 가다 우연히 권정열을 마주친 팬 다음 중 옳은 행동은 1번 최대한 모른 척 2번 팬이라며 인사 3번 사인해줘 사진 찍자 라고 하기 2번 3번 둘 다 괜찮 1번 뭐 굳이 네. 2번 3번 둘 다 괜찮은데 본인 성향에 따라 하세요. 저한테 사진 찍자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여유가 되시는 분은 네, 저한테 사진 찍자고 하면 사진 찍는 거고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인사만 하고 인사만 서로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것도 솔직히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나가면서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안녕 나 팬 이러고 이렇게 손으로 두고 지나가고 그러면 원한 땡큐 이러고 지나가는 거죠.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볼까요? 음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 그러게요. 밴드부가 시작이었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 밴드부가 시작 음악하는 거에 어떤 부분 시작이고 그리고 막 그걸 자꾸 잘한다 잘한다 해주니까 뭔가 열정도 더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노래 하나 더 해볼게요. 노래는 감성적인 느낌의 곡으로 갑자기 하고 싶어서 되게 옛날 곡입니다. 새벽 4시라는 노래 있는데 그 노래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낮은 창문 틈 사이에 스민 이상하리만치 따스한 그 겨울밤 별빛을 아직 기억해 차가운 여관방 이불 속에 부끄러운 사랑의 자욱 하늘을 날았던 몸짓을 기억해 기억해 별 쏟아진 달이 우리야 왼손을 꼭 잡고 걸어가다 길 걷자 마주한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바라보다 그 달 그 밤 그때에 나를 담은 작은 그림들이 지난 낭만의 꿈속에 어른이 된 나는 어지러워 그 달 그 밤 나를 담은 작은 그림들이 지난 낭만의 속에 어른이 된 나는 어지러워 어른이 된 나는 어지러워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인스타그램 사옥에서 펼쳐지는 10cm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이제 슬슬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아쉽지만 네. 방청객 분들 끝까지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슬슬 마지막 네. 마지막 이제 곡을 하나 들려드리고 여러분과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어제 즉흥적으로 갑자기 그 그라데이션 이 신곡 그라데이션 노래를 가지고 이렇게 릴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신 분들 걸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가지고 다저 원래 이렇게 좋아요 버튼을 잘 활용하지 않는데 잘 이렇게 다 눌렀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아마 오늘 10cm 오피셜 계정으로 어떤 이벤트 릴스 이벤트 공지가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엄청 보니까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께 선물을 사준다고 돼 있더라고요. 네, 꽤 비싼 물건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 심지어 선물로 드리는 네, 이벤트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찾아가서 좋아요를 다 누를게요. 그러니까 저본 계정을 태그해 주시면 돼요. 그거 릴스 올리시면서. 그래서 그런 재밌는 것들 할 테니까 또 많이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진짜 잘 만들어서 상품 타 가세요. 네. 제가 산대요. 진짜로 제가 산대요. 진짜로. 진짜로 보니까 제가 권정열이 결제하는 무슨 뭐 그렇게 돼 있던데 선물이 맞죠? 아이패드 준다고 돼 있던데 그게 근데 웃긴 게 한두 개가 아니던데 그래서 네, 잠깐 놀랐지만 여러분이 또제 노래를 그렇게 또 가지고 또 재밌는 걸 만들어 주시고 올려 주시고 또 저한테 또 티내 주시면 저그너 그거만큼 또 감사한 일이 없죠. 그래서 뭐 선물 기쁜 마음으로 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서울은 아직은 비는 안 오는데요. 네, 엄청 후덥지근합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오늘 갑자기 순간순간 약간 컨디션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느낌. 네. 이 기능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네. 보내면 안 돼요 이렇게 딱. 네,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더위 먹지 마시고 맛있는 거 많이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10cm 신곡 그라데이션도 많이 들어주시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정말 어이없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인스타그램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적절한 멘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구상에 인스타그램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네. 저는 걱정합니다. 네. 지금의 이 인스타그램이 받는 사랑을 네. 영원토록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네. 네. 그렇고요. 네. 저 마지막 곡뭐 들려드리지? 그라데이션을 한번더 들려드리는데요. 기타 주법을 다르게 보겠습니다. 조금 더 소프트한 느낌으로. 전 10cm였고요. 네. 인스타그램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와주세요. 다음에 제가 라이브 방송 어디서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 그라데이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은 다시 길고 깊어졌네. 나는 점점 너로 잠못 들게 돼. 글로 적어내긴 어려운 이 기분을 너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너는 아무 생각 없이 몇 번. 나를 지나가며 웃은 거라지만
나의 하얀 옷에 너의 잉크가 묻어 닦아낼 수 없을 만큼 번졌네. 달콤한 색감이 미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혐을 다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요즘 노래 뭔가 맘에 안 들어. 내게 들려주기엔 좀 어려워서 나름 며칠 밤을 세워 연습했지만 내게 들려주기엔 무린 것 같아. 너는 번질수록 진해져가고 나의 밤은 좀 더 길고 외롭지만 하루 종일 떠오르는 너의 얼굴엔 방을 가득 채워 무지개같이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혐을 다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그냥 이 노래가 어떨까 싶어. 감사합니다.